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안에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합니다. 네. 동희야,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이런 걸 공부를 했잖아. 결국 조류라는 것은 간단하게 저항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L, 즉 인덕턴스, C, 커패시턴스, 즉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인해서 회로가 되게 복잡해졌어. 그래도 지난 시간에 L만의 회로나 뭐 C만의 회로 이런 것은 잘 기억이 나지? 기억나. 그걸 토대로 이번에는 두 개를 묶어서 가르쳐줄게. 무엇이냐면은 RL, 즉 저항과 인덕턴스의 회로이고, 그리고 RC, 저항과 커패시턴스의 회로야. 근데 또 회로도 두 종류가 있어. 뭐냐? 직렬 회로가 있고 병렬 회로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좀 쉬운 직렬 회로부터 공부를 할게. 그래. 자, 잘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할게. RL 직렬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RL 직렬 회로. 이걸 쓰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쓰는 이유? 글쎄. 잘 모르겠지? 그 L이라는 거는 결국 코일 회로잖아.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는 안 갔겠지만은 이게 바로 전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어떤 그 전자제품 같은데 과전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실제로 전류를 차단하는 그 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뜯어보면은 막 코일이 있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할 때서는 알 거는 아니지만은 RL 직렬 회로라는 것을 통해서 전류의 크기를 일정하게 제한한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두자. 그리고 오빠가 그림을 세 개를 그려줄 테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 자, 이것은 바로 회로도인데 RL 직렬 회로의 회로도야. 그래서 여기에는 R에 해당하는 저항, 그리고 여기에는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코일이 그려져 있고, 교류 전원이니까 여기에서 이랬는데 뭐 전류의 방향 자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 회로에서의 전체 전압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돼. 전위차, 즉 여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위치 에너지 차이를 전체 전압이라 본다 그러면은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VR, 그리고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VL. 기억나지? 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벡터도야. 벡터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로축을 바로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세로축을 허수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저항과 인덕턴스 이 중에서 어떤 게 실수야? 저항. 저항이 실수이지. 즉 가로축이 돼. 그리고 인덕턴스는 그럼 허수가 되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빠가 VR,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있잖아. 이거는 실수잖아. 그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값을 갖는다. 단 크기와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벡터가 되지. 그래서 VR하고 점을 찍어줘. 벡터니까. 마찬가지로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VL은 허수축으로 가는데 대략 한 이 정도 간다고 보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벡터 V는 이 두 개의 벡터 합인 거잖아. 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벡터 합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극좌표를 이용해서 하면 돼. 극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 혹시 기억이나? 기억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복소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 플러스 JB. A 플러스 JB. 그래, 그렇게 해서 나왔었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 VR과 VL의 합세 벡터는 바로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지. 자, 우리가 그 전에 옴의 법칙 있잖아. V는 IR. 이거 되게 유명하다 그랬잖아. 근데 오빠가 그랬어. 이거는 직류, 즉 DC에 한해서고
교류에서는 V는 IZ, Z는 임피던스를 말한다 그랬지. 자, 임피던스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 것 같아?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을 말해. 자, 근데 저항이면 이미 주어졌어, R로. 근데 여기에서 리액턴스라는 거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붙겠지. 왜냐? L이 붙어 있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는 XL과 같지. 자, 여기 이해하지?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과 같다. 그치? 이해가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먼저 전압이라는 경우는 결국 전류와 임피던스의 곱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I에다가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로 되어 있다는 거. 그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R 자체는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지. 여기에다가 J 오메가 L, 그치? 그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는 다시 말을 하면은 바로 벡터 전류 곱하기 벡터 임피던스. 그렇게 되고 단위는 오메가가 된다. 이해가지? 이런 개념인 거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임피던스 기준으로도 정리를 하면은 비슷해. 자, 이걸 잘 봐봐. 가로축은 역시나 실수, 세로축은 허수.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실수에 해당하는 게 뭐야? 임피던스에서 저항. 저항이 되지. 그래, 저항값을 이렇게 정하자. 이건 이제 R이 된다. 그리고 허수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 유도성 리액턴스. 그치. 자, 이렇게 구한다. 그런 것이 그러면은 바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임피던스가 되겠지. 여기 또 오버 안사주는 이거는 전체 전압이 되겠지. 그치? 자, 이것도 똑같이 구하면 돼. 자,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다. 그런 거잖아.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 L과 같고 단위는 옴. 그치. 임피던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교류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한마디로 방해하는 것은 저항과 같은데 임피던스가 왜 필요하냐면 교류는 이런 리액턴스가 있기 때문에 저항만 갖고는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오빠가 이 좀 알아뒀으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하나 알려줄게. 바로 지금 이게 벡터 개념으로 나오다 보니까 벡터 합수를 이렇게 구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구워져 있는 거를 켜 앱솔루트라고 해가지고 절대값이라 그래. 절대값의 개념 혹시 동의는 알아? 절대값의 개념은 마이너스 4가 절대값이 씌워지면 그냥 4로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3이라는 숫자 두 개 중에 어떤 숫자가 더 커? 절대값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4가 크고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은 3이 크고. 그치. 근데 이 절대값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은 바로 크기를 이야기할 때 그래.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키는 길이겠지만 어쨌든 크기로 본다면 키의 크기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의 키는 마이너스 170c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170이면 170인 거잖아. 그리고 거리를 얘기할 때도 마이너스라는 거리 개념은 없잖아. 즉 이런 값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값.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도 절대값 개념으로 구해야 돼. 벡터로 이루어진 절대값의 크기를 구할 때는 루트를 씌워주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 이해하겠지? 그런데 그냥 절대값이 아닌 벡터 A의 값을 구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전에 복소수라는 개념 기억나지?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때는 A 플러스 JB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은 지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교류를 공부할 때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갈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구했던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거, 임피던스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임피던스 크기, 즉 Z는 여기에서 바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XL 유도성 리덕스 제곱. 그치, 이해가지.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뭘까? R제곱, 루트 R제곱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오메가 L 제곱의 제곱. 그치, 단위는? 단위는 옴. 그치. 자, 임피던스 크기는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항, 그것이 기준이고 유도성 리액턴스, 이게 이제 이렇게 각도가 있잖아. 즉 이 각도는 직각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 유도성 리액턴스는 90도 더 늦게, 즉 2분의 파이 더 늦게 간다.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를 가르켜 지상전류라는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 그치? 근데 얘네는 이게 각각의 어떤 회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항도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각도는 90도라는 거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서로 섞이다 보니까 그 사이로 가는 임피던스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90도가 아니라 바로 이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각도를 우리가 편각, 즉 세타라 그랬잖아. 이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동이 기억나? 아크 탄젠트 R분의 XL. 그래. 이 편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빠가 간단하게 여기다 적어줄게. 편각, 즉 세타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구한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A라는 게 결국에는 기준이 되는 가로축일 수도 있지만은 세로축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수와 허수에서는 실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렇기 때문이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 벡터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 가로축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저항 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 되고 B에 해당하는 것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편각을 구하는 것, 즉 편각 세타는 아크 탄젠트, 즉 탄젠트의 역수라 그랬어. A에 해당하는 게 뭐라 그랬지? R 그치, 저항이지.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게 XL, 유도성 리. 이것도 한번 또 우리가 만질 수 있겠다. 어떻게 만지면 될까? R분의 오메가 L. 단위는? 편각의 단위는? 라디안.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나온 값이 그냥 뭐뭐 도라 하면은 디그리 값으로 쓰면 틀려. 그래서 이 단위 같은 건 우리가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오빠가 별을 하나 해줄게.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이제는 더 쉬운 걸 가보자.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거. 전압이라는 거는 V지. V는 IR이지만은 여기에서는 뭘까? IZ. 그치. 전압 V는 IZ. 우리 Z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았잖아. 그치. 되게 간단해. 그냥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면 돼. 마찬가지로 전류는 I는 뭐야? Z분의 V니까 이를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돼? Z가 루트 R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 제곱분의 V. 그치. 단위는? 단위는 전류니까 암페어. 궁극적으로 단위는 아무리 10이 복잡하더라도 변치가 않아. 그리고 이제 RL 직료회로라는 것은 앞서 오빠가 편각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잖아. 이 편각을 기준으로서 역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 역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역률이라는 게 본래는 이제 이 회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결국 이런 회로를 이용해서 전력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오게 돼.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바로 기호야. 코사인 세타이고 이 세타가 뭐겠어?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편각일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구했잖아. 여기 편각. 이게 바로 역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회로에서의 역률은 결국에는 전체 임피던스에서의 저항이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역률에 대한 정의는 벌써 내렸다. 오빠가 뭐야? 전체 임피던스 즉 Z가 되겠지. 거기에서의 저항. 자,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지. 자, 이거는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돼? Z가 자 루트 루트 R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에이터스인 XL 제곱분의 R. 아, 자, 그러면은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알 수 있네. 전압도 알고 전류도 알고 그리고 이 저항을 활용한 역률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역률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전력에서 얘기를 하면은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과 유효전력에 대한 비율을 말해. 그게 이제 그때 가서 역률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데 결국에는 전체 공급되는 전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이 있어. 그게 유효전력이라는 거고 존재는 한다고는 하는데 일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마치 허수 같은 애들. 그게 무효전력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전력, 전체의 전력이 피상전력인데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의 비율을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쓰는 역률인 거고 이건 뒤에 가면 이제 전력에서 배울 거야. 근데 이 회로에서는 이런 거고 자 여기서 퀴즈. 역률의 단위는 뭐게? 역률의 단위는 세타가 있으니까 라디안. 라디안.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이잖아. 그러면은 이걸 굳이 단위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은 오메가분의 오메가가 돼. 그러네. 지워지겠지? 1이네. 1이면은 단위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역률의 단위는 없다. 아, 없다. 역률의 단위는 없다. 근데 이걸 또 없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배우지만은 또 이게 전력에 가게 되면은 백분율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역률이 뭐 94%다, 97%라 이러긴 하지만은 통상 역률은 원래 단위가 없어.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자.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 회로를 통해서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VL에 대해서 구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알아둘 게 있어. 바로 이런 회로 때문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이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을 얼마나 했냐 그런 것이라서 전력량과 되게 비슷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자. 에너지.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전력은 기호로 P를 사용했지만 전력량은 W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여기선 그냥 W가 아니라 W하고 인덕턴스인 L을 써.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우리 예전에 정자계에서도 뭐 단위 최적당 에너지 이런 공식을 통해서 봤는데 똑같아. 2분의 1에서 L을 곱해주고 I의 제곱을 곱해준다. 그리고 일을 하는 개념이잖아 에너지는.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렇게 줄로 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 여기서 오빠가 중요한 것을 연두색 형광펜으로 칠해줄 테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 돼.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 돼? 아니 그냥 자격증 딸 때까지만 가져가. 자,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 크기 그리고 편각, 세타 값을 구하는 거. 그리고 뭐 전압, 전류 구하는 건 그냥 오메 법칙을 이용하는데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라는 개념. 즉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그리고 역률이라는 개념 우리가 처음 접했잖아.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 이 정도만 이렇게 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한 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 괜찮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동희가 지지난 강의 그 L만의 회로를 있잖아. 인덕턴스만의 회로를 충분히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야. 자, 이 다음에 오빠가 이제 가르쳐줄 거는 RC 직렬 회로로서 결국 이 RL 직렬 회로와 굉장히 흡사한데 다만 커패시터, 즉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달라.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RC 직렬 회로.
자, 이걸 쓰는 이유가 뭘까? 글쎄. R, L 직렬 회로가 전류를 제한한다 그러면은 통밥으로 찍어도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아.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전압을 제한한다길래 막 그 220V를 뭐 100V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게 전압을 확고하게 바꿔주는 거는 변압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예전 정작의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상호 인덕턴스 M값 기억나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 RC 직렬 회로는 좀 그런 다른 개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도 오빠가 또 세 가지의 그림을 그려줄게. 자, 이게 바로 조류 전원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저항이 있어. R.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커패시턴스 C가 이렇게 있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생각하자. 그러면은 이 전체 걸리는 전압 자체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리고 저항에 해당하는 전압은 VR, 그치? 그리고 커패시턴스에 해당하는 전압이 VC.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게 이 회로의 전압을 알고 싶다 이거야.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벡터들을 볼게. 먼저 여기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실수라 그랬었지. 그리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허수인 J가 돼. 근데 그냥 J일까? 마이너스 J. 왜? 그래프상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똑똑하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오빠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 사분면이라는 개념을 잠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를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걸 배웠지.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1사분면은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벡터도에 해당하는 게 어디야? 바로 요 부분 있잖아. 응, 그렇지. 이 4사분면에 해당하는 거야. 즉 가로축은 플러스, 세로축은 마이너스다. 이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두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압에서 실수로 된 전압이 뭐야? 즉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VR. 그리고 허수에 해당하는 전압이 뭐야? 저쪽 용량성 리액턴스 즉 커패시턴스에 걸려 있는 전압 VC. VC가 되겠지. 그런데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개에 걸려있는 전압의 벡터합이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바로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의 벡터 더하기 커패시턴스에 걸려있는 전압의 벡터를 더한 거야. 근데 이렇게 더해야 될 때 값은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의 정리 기억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는 전압 자체가 전체의 전압이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우리가 이것도 기억이 날 거야. 교류에서의 오메 법칙 V는 뭐야? IR. 교류에서? 아, IZ. 그치, IZ지. IZ 오미란 거 기억나? 그 비슷해. 여기에서도 먼저 I를 따로 빼주고 Z가 되잖아. Z가 뭐겠어? Z는 임피던스잖아. 임피던스는 무엇과 같아? 임피던스는 용량성 리액턴스랑 같아. 용량성 리액턴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저항도 있잖아. RC 직렬회로니까 R 즉, 플러스 R과 용량성 리액턴스의 합수로 있는 거잖아.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잘 생각을 해보자. I 하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바로 저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J 즉 허수가 마이너스잖아. 이걸 잘 봐야 돼.
마이너스 J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용량성 리액턴스, 즉 XC, 이건 뭐와 같냐? 바로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뭐와 같지? 오메가 L과 같아. 이 두 개는 우리 죽는 날까지 가져가. 그래? 정말 그럴 거야? 아니. 아. 기능사 합격할 그래. 이거는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인 XC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똑같지.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는 결국에는 무엇과 같냐 하고 봤더니 I R 마이너스 J XC와 같다. 이게 결국 무엇과 같냐 봤더니 Z, 즉 임피던스랑 같게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전체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다. 근데 각각의 벡터를 곱한 것과 같다. 이거야. 이게 이제 전압에 대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임피던스의 크기, 임피던스의 크기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절대값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이 먼저 벡터들을 보자. 가로축은 말 그대로 실수축, 세로축은 말 그대로 허수축이 된다 그랬어. 그런데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벡터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실수축에 해당하는 건 뭐야? 실수축에 해당하는 거는 저항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허수축에 해당하는 거는 유도성? 아, 용량성 리액턴스. 그치, 용량성 리액턴스다.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라는 거는 뭐냐? 결국 이들의 벡터합, 즉 이쪽으로 쭉 가는 뭔가가 있겠다. 이게 바로 임피던스 값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가로축이잖아. 가로축과 임피던스 사이의 각도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아. 그래. 이게 뭐냐? 편각, 세타. 그치? 이것도 나중에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피던스의 값 자체를 구해보자. 임피던스의 값은?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C 오메가 C가 저거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R 그리고 알다시피 허수축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그치? 자, 이것을 다시 고치면은 간단해. R 마이너스 J XC 단위는 임피던스니까 옴. 그치. 조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희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다. 이 임피던스의 크기. 임피던스 크기는 무엇일까요?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C 리액턴스 제곱. 그치. 이거는 다시 고치면은 R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제곱. 그치.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러면은 단위는 임피던스니까 옴. 그치. 여기서 우리가 또 깜빡 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 오메가 얘기했는데 이 오메가가 뭐야? 오메가는 갑주파수고 이게 2파이 F. 그래. 2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디그리로 치면 360도야. 360도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각이 얼마나 회전을 했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 이제 이해가지? 그래서 오메가 나온다고 해서 오메가가 안 주어져 있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 60Hz로 이렇게 그 조류를 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60을 대입하면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자, 그리고 편각, 세타. 근데 이 편각이라는 게
오빠가 앞서 언급을 잠깐 안 했는데 이 편각이 결국에는 교류의 무엇과 같은 것 같아? 편각이 교류의 방향? 아니지. 예전에 공부를 했잖아. 교류에 처음 뵐 때 우리가 위상과 위상차 할 때 세타가 뭐야? 위상차, 위상 그런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세타는 편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벡터에서의 각도를 말한다면은 이 전기에서는 위상을 말해. 이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아크 탄젠트 R분의 R분의 용량성 리액터스인 XC. 이는 다시 고치면은 아크 탄젠트 끝났어? 아니. 오메가 오메가 C C R 그리고 분의 1. 왜? 어, 뭐 용량성 리액터스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똑똑하네. 힘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용량성 리액터스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R을 분모에 있는 R을 곱하니까 R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잘했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 그리고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타값까지는 구했다. 참고로 단위는 라디안을 쓴다. 왠지는 설명했지? 바로 여기 360도가 2파이에 해당하는 값을 넣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은 똑같아. 여기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앞서 이건 벡터의 전압과 달리 전압의 크기는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걸 그런데 간단하게 구하는 거야. V는 거기서 임피던스랑 전류를 그냥 곱해주면 돼. V는 IZ. 이거 오메 법칙이잖아.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Z분의 V. 이걸 굳이 또 한 번 만져주면은 그냥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를 이렇게 구했잖아. Z는 R제곱 플러스 용량성 리액턴스의 제곱 이거 끝이야.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단위는 암페아. 자, 그리고 역률. 역률이라는 개념 앞서 오빠랑 같이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지. 역률이라는 것은 뭐겠어? 전체 임피던스에서 저항값을 말하잖아. 그렇지? 이것도 임피던스 우리가 크기를 구했잖아. 이게 뭐야 그러면은? 똑같지. R제곱 플러스 이렇게 건다. 단위는? 역률? 잘 모르겠어. 단위가 없다 그랬잖아. 역률. 아, 그렇지. 퍼센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전력에서 일부러 변환을 시키는 거야. 백분율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회로를 배울 때는 따로 단위가 없다라고 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역시나 에너지 있잖아. 그 커패스터에 걸리는 에너지. 즉 WC 화장실 아님. 이거는 어떻게 될까? WC는 이거는 우리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정전계,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뭐 그걸 배웠는데 오메가 C는 2분의 1 CV의 제곱. V는 전압이고 C는 뭐겠어? 커패시터 용량, 정전 용량이잖아. 그렇게 구하고 단위는 줄, 페라 단임.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도 오빠가 중요한 거 간단하게 체킹을 해줄게. 당연하지만 역률 구하는 거는 RL 회로나 RC 회로나 다 똑같고 뭐 전압 전류도 다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이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어디에서 바뀌는지 잘 봐봐. 허수라는 것이 바뀌는 건데 허수가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나오면서 바뀐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고 뭐 임피던스 구할 때도 바로 이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을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것에 대해서만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거와 굉장히 흡사해. 알았어. 그래서 RL 직렬 회로와
RC 직렬회로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야. 배라든 형제가 아니야.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를 우리 동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연습장에 딱 나눠갖고 이 오빠가 쓴 것을 서로서로 비교하면은 내가 보는데 기능사 보는 날까지는 잊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자. 주번호 써야 되지 않을까? 글쎄. 알았어. 열심히 하면 한 번이면 되겠지.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이걸 좀 더 확장할 거야. RL과 RC를 또 합하면 뭐냐? RLC 직렬회로가 되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전혀. 너무 해맑게. 해맑게. 그래. 근데 결국 오늘 공부한 것만 잘만 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자, 고생했고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